저희 회사는 지금 여기 참석해주신 다른 회사분들은 대부분이 스타트업이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시작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회사가 시작을 한 지는 10년 됐고, 현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저희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년째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서비스는 새로운 컨셉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이미 이전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많은 업체가 하고 있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참여하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제 서비스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일반 매장에서 뭐 식사를 하시거나 물건을 사시면 카드를 내밀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시죠.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하시게 되면 카드 결제 단말기가 있어서 거기다 카드를 긁고 예, 그렇게 되면 결제가 일어나죠. 그러면 결제를 하실 때 판매점에서 물어보죠. 할부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시불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5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할부를 만약에 할부를 선택하시게 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결제 흐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소비자는 만약 10개월 할부를 하게 됐다고 하면 결제하는 순간에 10개월 할부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는 만약 100만 원에 10개월 할부를 했다고 하면 10개월 동안 10만 원씩 나눠서 내게 되겠죠. 이자를 포함해서. 하지만 저희와 같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간의 업체는 그 결제금을 카드사가 저희 결제 서비스 회사로 넘겨주고 저희는 그 판매자한테 그 결제금을 모두 다 일부의 결제 그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 3일에서 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3일에서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판매점은 그 결제금을 일시에 다 받게 되고요. 하지만 소비자는 그것을 10달 동안 나눠서 낼 수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할부 결제이고요. 이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가맹점들이 저희 고객사입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뭐 36개월 할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달에 얼마씩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제를 뭐 이거 사야 되겠다 이게 결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전화를 거셔서 예, 이거 사겠습니다. 무슨 제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때 상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번호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카드 번호를 불러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그 카드 번호를 불러주시게 되면 그 카드 번호에 의해서 결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홈쇼핑이 결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결제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이미 다 있는 서비스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왜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새롭냐라고 말씀드리면 이 결제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곳이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의료보험으로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은 내시죠. 추가적으로 이걸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기부담금 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올한 해만 해도 35조 정도 되는 시장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병원비를 내는 것이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다뭐 그걸 다 내시겠지만 그걸 다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금융서비스 이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의료비를 내시는 분이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약22%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부담금에서 20% 보면 8조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8조라는 금액이 다 금융으로 이용하시지 않죠. 보험이 커버를 하니까.
보험이 커버를 합니다. 그 보험을 커버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출로 가죠. 대출로 가서 이용을 하고, 하지만 또 대출이 아니라 뭐 카드 할부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 크기는 이보다 좀 작죠.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크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예,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이 되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홈쇼핑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뭐 냉장고를 할때 36개월 할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냉장고, 뭐 가구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내구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내구재 할부 금융은 90%는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할부를 이용해서 그런 제품들을 사고 계시죠. 자동차도 대부분 몰리스나 할부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병원 원장님들은 뭐 알아서 대출받아서 오시든 뭐 돈을 빌려갖고 오시든 알아서 내세요 인 거죠. 어떻게 하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시장도 많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경쟁이 심한 부분이 성형외과이고요. 그다음에 치과입니다. 이 성형외과와 치과의 중요한 점은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는 것이죠. 예. 임플란트 같은 걸 하나만 해도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것은 또 성형외과와 좀 다르게 성형외과는 어느 정도 사치성 소비의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자기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그래서 가서 시술을 받죠. 금액도 매우 비싸고요.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치아가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는 그 의료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를 하신 분들이 돈이 있어서 이용하지 않죠. 돈이 없어도 치료를 하십니다. 시술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없으신 분들은 시술을 하시게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결제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한테 손을 벌리고 아니면은 뭐 이런 대출 상품까지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금융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 대금을 결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소비자분들과 사회에 매우 좋은 이익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업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영역은 이렇게 병의원과 소비자 사이에서 중간 결제 서비스랑 할부 금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가 없는데도 치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신 그런 분들에게 또 저희 할부 금융을 통해서 서비스 결제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이탈률이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진료 동일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미수 뭐 이런 연체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할부 금융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고액 진료에 대한 환자가 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임플란트 하나 할거두개할수 있고 두개할거세개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할 때도 뭐 양악을 한다거나 뭐 하면서 뭐 쌍꺼풀 수술하러 갔다가 뭐 코를 높인다거나 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는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소비자한테는 당연히 저희가 목표로 하는 말씀드렸던 대출 받아서 가지 않고 비싼 대출 받아서 가지 않고 이런 할부 금융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좀더 안정적으로 자기의 소비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고액 진료비 목돈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홈쇼핑의 할부 결제 모델을 말씀드렸죠. 뭐 36개월, 24개월 할부.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할부를 할때 보시면 홈쇼핑에서 하는 거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할부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할까요? 그것은 홈쇼핑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드사는 캐피탈 같은 금융사는 그 할부 이자를 먼저 판매자한테 선취를 하거든요. 선취를 하고 소비자한테는
할부 이자를 제외한 할부 원금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자라는 것이 금융공학적으로 봤을 때 만기의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과 중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보다도 초기에 한번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이자 비용을 판매자한테 선취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낮은 이자 비용으로 저희는 받아오게 됩니다. 카드사한테 받아와서 가맹점이 판매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죠.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한테는 아주 낮은 이자 또는 더 나아가서 무이자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서비스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금융사 중에 KB 캐피탈에서 그 나노드림이라고 하는 내구재 할부 금융 서비스를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맹한 그 가맹점들이 뭐 가구점, 뭐 오토바이 판매점 뭐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런 KB캐피탈의 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아주 낮은 이자에 판매자 할부 금융 또는 무이자로 서비스를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저희는 그것을 병원에 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다른 데와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카드 결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대출 서비스도 같이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 차별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뒷부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대출 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하그 같이 취급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분담 무이자라는 이런 할부 서비스 자체가 병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잘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할부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만큼의 이자 비용을 낸다는 것이 그러면서까지 그렇지 않아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굳이 그 비용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로 물어보시는 병원 원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증가는 하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서비스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4,500개 정도의 병원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늘리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의 숫자는 전체가 다잘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하는데 이 결제 서비스 도입하는데 좀더 쉽게 하고자 저희가 대출로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 하나의 플랫폼에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출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이죠.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하시는 소비자가 대출 이자 서비스 이자를 내는 것인데 그러면 좋죠. 아무래도 목돈이 부담되는 소비자가 대출이라는 걸 통해서 할부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병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어시구나라고 그냥 다들 도입을 하시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이 소비자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세요. 무이자로 했을 때보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저희 무이자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고 그리고 대출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작이 또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시장 규모를 많이 키워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형태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고요. 뒷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작년 2015년 달에 저희가 15억이라는 투자를 유치를 했고 2016년 올 초에 5억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올 초죠. 올 초에 이런 대출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시장 규모를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출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긍정적인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 딕캠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그 투자자분들에게 저희가 저희 사업 모델, 성장 모델을 설명을 드렸으나 투자를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실패 사례죠. 네. 투자자분들이 워낙 현명하셔서 그 그림으로는 수익성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신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을 늘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이렇게 목표가 저희가 올 초에 설계를 했었을 때 저희 2010년 매출이 지금 보시다시피 60억, 2010년 200억 돌파 이것이 저희 이제 목표였는데 올해는 지금 60억 정도 근사하게 왔습니다. 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올해 이제 이 대출 결제 서비스라는 걸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폭발적으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키겠다고 했던 그 그림이 그걸 가지고 200억이라는 걸 내년에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저희가 부랴부랴 다른 이제 사업 모델을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카드사와 또 중간에는 대형 PG사와 같이 연계가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런 200억 이상의 매출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것은 정리가 되면 개별적인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제 서비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 때 이용하는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PC에서 웹이라고 하는 결제판 웹에서 결제판을 띄워서 하는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예. 이용하는 데도 전혀 당연히 부담이 없겠죠. 이용을 안 해도 별도의 뭐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도입하는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웹방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도 저희가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은 사실 병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무자이브라는 서비스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매출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지금 이미 많은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도 하나의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서는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핵심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부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의원에서 결제를 하는 것이 저희 주력 사업이고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부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